이 알파벳 A랑 같이 연결이 되는 A가 보이죠? 근데 그 옆에 주제어가 있어요. 아침 있죠, 아침. 그럼 아침으로, 아침이 주제어인 글자인데 세 글자여야 돼요. 자, 모닝콜. 얼른 막, 모닝콜. 오, 모닝콜. 자,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? 저요. 오,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가져가시는 거고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펼쳐지면은 또 이번에는 알파벳 E. 근데 금이에요, 금. 금으로 시작하는 뭐세 글자. 금요 하면 생각나는 거. 금덩이. 금덩이. 그렇지. 금반지. 오, 금덩이. 금반지. 이야, 잘했어. 뭘 먼저 시작한, 먼저 말한 사람이 이제 잘한 거예요. 내가 잘한 거야. 자,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건 이제 자음 지읒만 있잖아요. 지읒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면 아무거나 돼요. 장갑통이 자리. 장화. 자리. 누가 말씀하셨죠? 장화? 자, 이렇게. 자, 지금 연결되는 게 있나요? 없어요. 없어요. 이럴 때는 이제 여기에서 주제어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세 글자 말하면 돼요. 여기. 뭐, 눈, 페인트, 냄새, 서울 중에서 세 글자 아무거나 말하면 돼요. 경복궁, 서울. 눈 사람. 서울 경복궁. 경복궁이 먼저 나왔어요. 네. 자, 아, 선생님 하나 또. 질문이요. 네. 여기 알파벳이지만 굳이 이렇게 영어에 국한되지 않고 한글로 그냥 다세 글자 이렇게 하네요. 하면 되는 거예요? 네네네. 외래어도 다 돼요. 아, 외래어라. 네. 자, 그리고 C. 미술. 미술하면 떠오르는 거세 글자. 수상화. 오. 해도 도화지. 우혜민, 우혜민, 잘하셨어요. 자. 우혜민. 여기도 지금 연결되는 게 없어요, 알파벳이. 그러면은, 이 중에서 하나, 아무거나 얼른 네 글자 말하면 돼요. 공부, 영어 공부?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단어 암기. 영어 공부도 괜찮죠, 뭐. 단어 암기. 영어 공부. 잘하셨어요. 여기도 연결되는 게 없네요, 알파벳이. 근데 두 안 글자로 돼. 시작하는 거 아무거나 빨리 말하면 돼요. 커피. 커피. 오, 뜨거운 거 커피. 대표님 똑같은 거 말하면 어떡해요? 따라쟁이, 따라쟁이. 자. 자, 부산하면 떠오르는 거세 글자. 강한길. 해운대. 오, 누군가 동시에 두 분이 얘기했는데. 저 태종대 먼저 말했어요. 오, 태종대. 아, 그러셨어요? 잘하셨어요. 자, 대형마트 하면 떠오르는 거세 글자. 이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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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자, 꽃 하면 떠오르는 거세 글자. 꽃향기. 수성화. 꽃향기. 나랑 무궁화, 무궁화. 자, 오, 여기도 연결되는 게 없어서 음악 주제가 베토벤. 베토벤? 네, 음악. 오, 잘하셨어요. 이렇게. 자, 사기꾼 하면 떠오르는 거, 두 글자. 도둑. 도둑. 도둑! 오, 경찰. 낙하산. 오, 떠오르는 거. 오, 잘했어요. 아빠 나랑 자, 말하지만 똑같지. 주황색 하면 떠오르는 거, 두 글자. 당근. 오, 빠르신데요?